자,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제어함에다가 그 기구에 치수를 표시를 해놓고 장착을 해야 됩니다. 장착하는 요령은 이 치수가 표시가 됐으면 수평선을 쭉 그려놓고 거기다가 기구를 배치합니다. 단자대 4개는 중심에 와서 모이게, 가운데 오게, 중심선 하나 거놓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나사를 채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도면을 보고 도면에 있는 대로 쫙 배치를 하시고 테이프를 붙이고 이름을 써놔야 돼요. 뭐 원투가 바뀌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준비가 다된 상태고 나사를 잘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행하러 나가는 거에 이름을 써야 되거든요. 자, 이름은 제가 미리 써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써 있나? 배관 도면에 왼쪽에 보면은 배관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배관 도면에 왼쪽에 보면은 쭉 가서 뭐가 있냐면 PB01이 있고 셀렉터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PB01 요거죠? PB01 요거 요 이름 4개 0-1부터 1-4까지 그걸 여기다 써 놓은 거예요. 왼쪽으로 가니까. 그리고 셀렉터 스위치도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셀렉터 스위치 SSAM 요걸 써놨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뭐냐면 가운데는 L1L2S3PE 내선이 케이블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L1L2S3PE가 써 있고 오른쪽 배관으로 가는 건 뭐가 있냐면 램프예요. RLGL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RLGL에 있는 번호 RL1, RL2, GL1, GL2 요네개 숫자가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RL1, GL1, RL2, GL2는 공통이기 때문에 같은 칸에 씁니다. 자, 밑에 보면은 밑에 배관 왼쪽으로 가는 거 보면은 YL 부저가 가게 돼 있어요. YL 부저도 똑같아요. 세 칸만 쓰면 되죠. 공통이 하나 있으니까. 그리고 배관이 네 개인데 두 번째 배관에 보면은 모터 2가 가요. 모터 2. 이겁니다. M2. UVWP2예요. 2. 2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배관에 보면은 요거 센서예요. TB4, E1, E2, E3. 그대로 써 있고, 네 번째, 마지막 오른쪽 배관에 보면은 모터 1, U1, V1, W1, PE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요거는 배관 도면을 보고 쓰시는 거예요. 자, 이제 대선을 시작하는데 뭘부터 해야 되느냐? 접지를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접지. 자, 접지는 자, 배선을 할때 좌석을 제가 찍고 할 거예요. 접지는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제가. 거기다 하면 되죠. PE에서. 자, 모터 PE 두 군데 하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플로트리스 스위치에 E3에는 접지를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규정에 보면 여기다 해도 되고, 여기다 해도 돼요. 기구에. 초록선이 여기 들어가도 돼요. 근데 저는 여기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네 개를 연결을 하면 되고, 주의하실 거는 E3에 나중에 노란 선도 하나 들어와야 돼요. 여기서 7번, 8번, 1번이. 그래서 여기 자리 하나 비워놔야 돼요. 여기서 녹색 선이 두선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E3에. 자, 이제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길 먼저 하고, 자, 빨리 하는 요령 중에 하나가 선을 두 개를 같이 채우시면 돼요. 그래야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을. 이렇게 놓고 다음 선을 같이 놓고 채우세요. 여기가 벼 있어야 나중에 노란 선이 하나 들어올 자리입니다, 거기가. 자, 그래서 좌석을 치우고 잘 연결된 나는 빌테스트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전부 PE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부터 시작해서 PE가 여기 세 군데 연결 다 됐고요. 다 됐으면 도면에 표시를 해야죠. 지금 한곳쭉 와서 모터로 가고 여기도 가고 나머지 하나는 요겁니다. 여기도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 다음에 도면 보면 여기부터 쭉 이제 그 주전원 쪽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주전원의 맨 위에
L1, L2, L3가 차단기로 와요. 요걸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좌석은 한 군데만 찍어 놓을게요. L1, L2, L3, L1에서 차단기 처음. 요 세 선이 나란히 와요. 그리고 색깔이 갈색, 흑색, 회색. 순서대로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라도 틀리면, 색깔이 틀리는 거는 무조건 뭐, 그, 불합격이 돼요. 갈색 먼저 했고 흑색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회색. 자, 연결됐나? 벨 테스터로 확인하겠습니다. L1에서 첫 번째 차단기, L2에서 두 번째, L3에서 세 번째. 여기가 끝났으면 도면에 표시를 합니다. 요 세 군데가 끝이 난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부터, 자, 세 선을 같이 나란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좌석을 찍으면 차단기 밑에서, 차단기 밑에서 휴즈 1번 가고 EOCR 1번 가요. 1번, 휴즈 1번. 이렇게 갑니다. 이건 여기다 찍을게요. 여기다 찍으면 작업하기가 힘드니까. 자, 이거는 무슨 색이냐면 갈색으로 해야 돼요. 갈색. 그리고 여기는 두 가닥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만 두 가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가고 또 여기서 일로 가고. 그럼 먼저 휴즈선을 먼저 연결하고 여기서 이제 차단기로 가야 되겠죠? 자, 갈색 했고 두 번째는 2번 회색, 저기 흑색은 2번에서 이거는 휴즈가 없으니까 차단기 가운데서 2번으로 가면 돼요. 차단기 가운데는 여기죠, 여기. 이렇게 가면 되니까 검정색으로 돌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차단기 세 번째에서 휴즈에 3번 가고, 그 다음에 EOCR에 3번입니다. 그럼 여기도 역시 여기는 두 선 들어갈 수 있지만 나머지는 한 선씩이에요. 그래서, 휴즈 들어가는 걸 먼저 처리를 할게요. 휴즈에서 일로 가고, 여기서 이제 차단기로 또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연결된 거를 재보겠습니다. 정확히 됐나? 자, 다시 도면을 보시고 첫 환기 첫 번째에서 이오샤르 1번 그리고 휴즈 1번 됐고요. 첫 환기 두 번째에서는 이오샤르 2번 그것도 됐고 세 번째에서는 이오샤르 3번하고 휴즈 3번 다 확인이 됐으면 도면에 표시를 합니다. 자, 지금 작업한 데 표시됐고 나머지 이제 보겠습니다. 이오샤르 7번에서 시작해서 MC1, 2의 1번, 1번 갑니다. MC1의 1번, MC2의 1번. 자, 나머지 색깔도 나란히 갈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갈색을 먼저 하겠습니다. 옆으로 또 가야죠, 같이. 두 개를 같이 채우는 게 빨리 하는 요령이야. 자, 재보는 건 나중에 한꺼번에 해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제 검정색이에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바로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회색.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테스타로 도면에 보면은 이오샤르 7번에서 MC1, 2의 1번, 1번이에요. 1번, 1번. 그리고 8번에서 2번, 2번. 9번에서 3번, 3번.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도면에 표시하면 됩니다. 자, 다음 좌석 찍겠습니다. MC1의 7번에서 모타 U1으로 나가는 거죠. MC1의 7번에서 U1이면은 이쪽이 되죠. 이쪽. 이렇게 나가고 MC2는 이쪽으로 나올 거예요. 자, MC1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그대로 나란히 가면 돼요. 두 번째 검정. 그 다음에 회색. 자, MC2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그대로 나란히 나오면 되겠습니다. 세 색깔이.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재봐야죠. 맞나? MC1의 7번에서 U1, 8번에서 UV, 9번에서 W, 2도 마찬가지예요. 7번에서 U2, V2, W2. 확인이 다 됐고요. 이제 도면에 표시합니다. 자, 지금까지 하면 퓨즈 앞단에 주 전원이 끝이 났어요. 이제 나머지는 전부 노란선으로 올 겁니다. 노란선으로 맨 아래 복잡한 접지측을 먼저 할게요. 그 다음에 위에 쪽하고 나머지 가운데는 순서대로 이제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석을 찍고 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석을 안 찍고 오면은 틀리기 딱 맞아요.